안녕하세요. 신나는 인생 5678 오기윤입니다. 사람의 한 평생을 80년이라고 한다면 잠을 자는 데는 26년, 일하는 데 21년, 먹고 마시는 데 9년, 그리고 화를 내는 데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반면 웃는 시간은요, 고작 20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무미건조한 일상에 웃음을 더해주는 건 평범한 삶을 보다 즐겁고 또 행복하게 보내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겠죠. 자, 어제에 이어 오늘 계속 만나볼 대구의 골목 해설사분들 역시 골목 해설사라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이후 웃을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구의 골목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사라져가는 옛것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골목 해설사들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도심 속 사라져가는 골목의 추억과 역사를 전해주는 시니어 골목 문화 해설사들. 여기 여러분들이 저 보이는 곳은 청라 언덕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시비가 그 청라 언덕에 대한 시비입니다. 여기는 우리 민족 시인 이상화 선생님이 마지막 여기서 작품 활동하시다가 일생을 마감한 장소가 이 자리입니다. 서양식하고 또 서양식하고 베테랑 선배부터 3개월 차 신입 해설사까지 선생님 서양식하고 대구 음성 안에서 2층 향옥이 제일 먼저 들어온 건물이다. 동영상 한마음이 되어 도전하는 대구의 골목문화 홍보영상 제작.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른 아침 골목 해설사임을 알리는 파란색 조끼를 입은 주인공은 경력 3년차 남현순 씨.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설명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 병상감명은 조선시대 때 관찰사가 있던 곳이에요. 여기는 집무실이고 저기가 이제 징천국의 처소였는데, 우리가 이 조선 이 병상감명은 조선왕조 300년 동안의 영광도 있지만은 그 뒤 일제시대에 때 깊이 막힌 아픔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병상감명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런 모습을 오기 이전에 이것은요, 이제 우리가 대구 골목 해설의 제2코스인 저작거리 코스예요. 저작거리 코스인데, 저작거리 코스의 경상감명에 들어가는 건 이상하지만은, 여기서부터 향촌동 저작거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시작을 해갖고, 옛날에 한 근 100년 전쯤, 대구의 근 현대사에서 그 문학이나 예술이나 그런 분들이 다녔던 발자취를 따라서 다니는 문화예술 발자취라고 하십니다. 경상감명은 조선시대에는 팔도의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 경상감명공원을 시작으로 향촌동을 거쳐 옛 읍성의 서문이 있던 일대가 저작거리 코스다. 그 중에서도 향촌동은 구한말부터 70년대까지 대구의 중심가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이중섭 화가, 구상 시인 등 많은 문인과 예술인들이 찾았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 선생님들은 세월의 덮개가 덮개덮개 묻어있는 이 골목길을 그야말로 100년의 시간 속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 중이십니다, 지금. 오래된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남현순 씨의 해설. 여기 르네상스입니다. 이 르네상스는 이건 역시 아까 녹향처럼 6.25 동란을 거치고 그 피란기 때 생겨난 음악다방인데요. 이 음악다방의 문을 열게 된 게 너무 재미있어요. 이 르네상스는,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처음으로 문을 여신 박용찬이란 분은 저기 호남의 갑부 아들이에요. 호남의 갑부 아들인데 너무너무 음악을 좋아해서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옛날 어른들 음악은 뭐예요? 딴따라예요. 음악은 딴따라고 그림 환쟁이 절대 안 되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너무나 반대가 심해가지고 부모님 허락을 받지 않고 약간의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돼요. 5만 아르바이트를 다 해서 갑부 아들이지만은.
그러다가 뭐를 했는가 하면 권투까지 하게 됐어요. 내 아들이, 내 금쪽 같은 아들이 두드려 맞고 돈을 번다는 소리를 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돈을 보내준 거예요, 아들한테. 그랬더니 이 병천이 그때부터 뭐랬냐, 레코드판을 하나씩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올 때, 귀국할 때 판이 몇 장이면 무려 8,000장의 판이 쌓인 거예요. 내려와서 문을 연 것이 바로 전봉골이라는 시인과 함께 여기에서 문을 연 것이 바로 르네상스예요. 그래, 미군의 전공 기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포성이 울리는 전쟁터에서 바흐의 선율이 흐르는 기적의 공간이 바로 이 르네상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르네상스예요. 그다음은 우리가 화가 이중섭을 했던 맹목사. 절로 박수가 터져 나온다. 잘 들으셨어요?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지나가시다가 설명 들으신 거예요? 예. 여기 사시면서 이런 설명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제 처음이고, 향촌동에 이런 그 음악 다방이 있었다는 건 내가 처음 들었거든요. 저쪽 동성로에는 세시봉도 있고 시보네도 있고 이랬는데, 향촌동이 원래 처음 알았고, 이 집을 제가 잘 아는 집인데 이런 그 유래가 있었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또 백록다방 해놨어요. 지금 옆에 쭉 보시면서 이렇게 노란 동판에 있는 거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장소에 예전에 있었던 표를 한 것을 예가토로 해놓은 거예요. 이 백록다방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낳은 대한민국 천재가 이중섭이 정말 종이가 없어서 은박지에 소그림을 그렸던 것이 바로 이 백록다방이고요. 또 하나, 지금부터 이 다방의 문을 열었으면 거의 5, 60년 전인데요. 이 백록다방이나 이런 화훈련의 향촌동 거리는 우리 화가 이중섭이가 마지막 자기 예술원을 불태웠던 그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렇게 예가토라는 동판으로 보기엔 너무 아쉽죠.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인데.